경기도가 내년 국비 확보액을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한 15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주요 사업으로 청정계곡 도민 환원과 수술실 CCTV 확대, 공정거래 감시 강화, 노인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와 행복마을관리소 전국 확대, 통일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.